윤식당이가 5일 첫 방송하는 가운데 윤식당의 새로운 메뉴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TVN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이는 이날 밤 9시 50분에 첫 방송된다. 윤식당이 멤버인 윤여정, 이서진, 정미, 박서준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섬의 작은 마을에서 한 식당을 운영한다. 특히 윤식당은 메인 메뉴로 비빔밥을 내세워 한식을 날릴 예정이다. 다른 메뉴로는 김치전, 잡채, 닭강정이 있으며 디저트로는 호떡을 판매한다. 윤식당의 김대주 작가는 지난 4일 윤식당이 개업식 토크에서 메인 메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음식, 외국인들이 좋아할 음식을 해보자고 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외국인들이 신기해하거나 먹고 나서 반응 좋은 음식은 비빔밥과 불고기라며 그래서 이번에 비빔밥을 해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식당이의 비빔밥과 다른 음식들이 외국인의 호평을 받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윤식당의 요리사인 윤여정은 지난 시즌에서는 불고기를 베이스로 불고기 라이스, 불고기 버거, 불고기 누들을 만들어 외국인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바 있다.